마침내 4월이다. 하늘바다 여운총.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동백꽃을 위하여. 오늘 아침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지난 밤은 비가 내렸고 나는 밤새 비를 맞으며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다. 고잔, 중앙, 비산, 산곡, 백석, 해봉. 누군가 담비라 하였다. 오랜 기다림의 비라 하였다. 젠장. 기다림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백석에서 해봉을 기다리는 마음을 자넨 아는가? 통풍으로 시큰거리는 발목은 이제 그만 쉬라고 한다. 그만큼 기다렸으면 된 거라고. 쉬어도 될 만큼 수고했다고. 그때 문득 하늘을 보았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별빛 한올 한올이 모두 비가 되더니 글쎄 내 뺨을 다독다독 어루만지더라고. 나는 눈물이 왈칵 솟았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네. 그때 골목 너머로 무심코 지켜보던 목련 한 송이가 자기도 울컥했는지 하르르 떨며 나에게 안겨왔지. 떨어진 목련과 키스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보다 달콤하고 짜릿하다네. 마지막 개봉의 기다림은 그렇게 내게로 왔고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처럼 아각거리며 비 오는 밤 길고 길었던 일막 일장의 무대는 그렇게 막이 내리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네. 늪. 늪에 빠진 얼룩말을 코뿔소가 꺼내주는 꿈을 꾸었지. 누군가 흔들어 나를 깨우고 있음을 느낀 것은 그때였다. 살포시 눈을 떴다. 창밖에 햇빛이 넘실거리고 까치 두 마리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유선 TV 전선에 마주앉아 아침 드라마를 갉아먹고 있다. 피곤이
좀 더 쉬자 하며 두 눈을 붙잡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길이 다시 느껴졌다. 고개를 돌아보니 4월이었다. 4월 네 번째 달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우리 집 골목 앞 동백이 3년 만에 꽃을 피우듯 네 번째 달은 그렇게 왔다. 골목 동백을 보면 먹먹해진다. 남쪽 나무가 사람 사는 세상에 살려 하니 힘이 붙인다. 작년엔 밤만 피다 시샘바람에 떨어진 딸랑 새송이. 재작년엔 잎마저 모두 떨군 채 빈 가지만 봄새 소쩍새 마냥 울고 있었다. 모두 동백이 죽었다고 했다. 그런 그녀가 오래도록 기다려 올해 꽃을 피웠다. 아름답다는 말은 나의 동백 앞에선 동정으로 하지 말아라. 그녀의 아름다움은 치열이다. 나는 이제 일어나야겠다. 오늘은 마침내 부활하는 4월이다.